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세종포 재가동공사가 마무리되면 시험 운전을 통해 탄력적으로 담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종포 담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단체 전문가들은 세종에 모여 생태계 파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보도에 김우순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1월 이후 가동이 멈춘 금강 세종포.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보 재가동을 위한 정상화 사업에 착수했고 현재는 막바지 공사 단계에 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보수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험 운전을 통해 담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천막 농성하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며 홍수기엔 보를 개방하고 홍수기가 아닐 땐 담수에서 물을 탄력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환경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세종포 인근에 설치된 천막 농성장, 보 철거를 주장하는 환경단체가 세종포 재가동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회견엔 전국의 생태계 전문가들도 함께했는데 특히 세종포 개방 후 멸종 위기종 1급인 흰수마자와 미호종개가 돌아온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곳에서 발견됐다 했을 때 처음에는 믿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보니까 미호종개뿐만 아니라 금강에 저기 낙동강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흰수마자조차 계속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고 있고 개체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 담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 어종이 늘게 돼 토종 어종은 씨가 마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물이 흐르면 못 삽니다. 지금과 같이 물이 흐르면 전혀 살 수가 없는데 물을 담고 나면은 여기도 그런 그 외래종의 양어장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숫자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기왕에 살고 있던 다른 물고기들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실제 담수가 시작되면 몸으로라도 막아내겠다는 환경단체.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세종포 담수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환경단체 반발은 더 거세지고 있어 큰 마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